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새로운 불법행위, 새로운 빌런이 나타났죠. 제가 직접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면사무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여러분들 직접 온 이유는 바로 이제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도 되지만, 지난번 산지 이제 지금 불법 폐기물 그리고 길막, 무단 벌목, 성토, 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이제 면장님과 공무원 직접 나오셔서 보고 가셨는데도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면사무소 직원 그리고 면장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해가 없으시길, 또 이분들도 마음이 편하시길 제가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 직접 면사무소로 왔습니다. 오늘 고발 조치 정확한 시간, 날짜, 기록, 문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정확한 증거죠. 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얼마나 FM대로 진행하는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 주시면서 2차 빌런 진짜 제가 이건 따끔하게 진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하죠, 진짜 너무하죠. 저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는 걱정을 해서 길을 열어줬건만, 사비를 들여서 길을 열어줬건만, 저는 사실 지금 길 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겨울에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안에서 농사 짓고 안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할까 해서 열어줬건만, 야, 저한테 진짜 뒤통수 후려치는 걸 너무나도 많이 해놨죠. 자, 제대로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야의 불법 폐기물 그리고 산지법 위반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그분도 제가 제대로 응징하겠습니다. 자,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으로 이제 시청으로 상부기관에 어떻게 보고를 조치를 하고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자, 전국에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 진짜 응원합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받는 것. 자,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진짜 이번 일 정확하게 지켜봐 주시고, 자, 우리 함께 오해를 벗어봅시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무원님들, 면장님 응원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